저는 제개 미용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. 이것을 영어로는 보통 반려견 혹은 반려묘도 마찬가지고 좀 멋있게 이렇게 뭐 털도 좀 깎아주고 발톱 다 깎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그루밍 한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은 사람에게도 그루밍 시킨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어쨌든 저는 제 개의 미용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. 이것을 영어로는 일단 이런 서비스가 오가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며 나는 뭐뭐를 하고자 합니다. 받고자 합니다. 뭐 이렇게 말할 때 I'd like to. 다음에 get my dog groomed. I'd like to get my dog groomed. I'd like to get my dog groomed라고 하시면 됩니다. Get my dog groomed 하게 되면 내 개로 하여금 그룸된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 이 말이 돼요. 특히 이렇게 get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뒤에 오게 되면 대개는 그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. I'd like to get my dog groomed 하면은 내 개의 미용을 받게 하고 싶다 이 말이 됩니다. 응용해 볼게요. 나는 뭐뭐를 맡겨서 뭐뭐인 상태로 만들다라고 할 때 get 뭐뭐 그다음에 상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요. 나 머리 잘라야 돼. 머리 커트하러 가야 돼. 이 말하죠. I need to get my hair cut. I need to get my hair cut. I need to get my hair cut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이번에는 내 컴퓨터 수리를 맡겨야겠어 라고 한다면 I will get my computer fixed. I will get my computer fixed. 컴퓨터 수리 맡길게 이 말이 됩니다. I will get my computer fixed. fixed 하게 되면 다 수리가 되어진 이런 뜻이 되거든요. 하나 더 해볼까요? 그 오븐 수리 맡기자 이 말은 Let's get that oven repaired. Let's get the oven repaired. Repaired 하면은 수리가 다 된 이런 뜻이 됩니다. Get the oven repaired. 전문가로 하여금 repair 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. I'd like to get my dog groomed부터 해서 get 뭐뭐뭐 그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표현을 넣어서 뭐뭐인 상태로 만든다. 아시겠죠? 문장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 눈에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문장을 만들 때 It looks like 라고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보아하니 뭐뭐인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It looks like 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보아하니 이 집은 리모델링 작업이 좀 필요하겠는걸요? 라고 한다면 Well, it looks like this house needs some remodeling. 이 집이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. It looks like this house needs some remodeling 하면 되겠고요. 이번에는 여기 꽤 잘해 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It looks lik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here. Okay. It looks lik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here. 자, 보아하니 뭐뭐인 것 같다. It looks like. 자, 이번에는 보아하니 제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 같은데요. It looks like Jane has left already. It looks like Jane has left already. 라고 하시면 됩니다. 문장 만들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